집안에 나 같은 사람이 있죠. 예전에 할머니가 살짝 좀 친가 쪽에서 모셨었다고. 그러니까 친부에도 좀... 있고 외가에는 외가는 좀 항아리 정도 신주당인지 모셔놓은 분이 계시고. 그래서 신의 풍파가 굉장히 많아요 본인이. 네. 나하고 동갑이시라고. 네. 성씨는 뭐예요? 김가요. 어디 김씨? 안동. 안동 김씨. 삶이라는 게 이렇게 살다 보면은 참 저 사람 내만 몰라준다 이런 경우 많죠. 예. 본인은 남자 복 없어요. 예, 어디 가나 그 얘기는. 어디 가나 듣죠. 예. 그럼 그만 만나야지. 네? 그만 만나야지. 왜 또 만나? 애들 아빠가 첫 번째 남자였어요? 네. 분명히 그 양반도 바람이라는 걸 좋아하셨을 거고요. 판판이 본인한테 다 걸렸을 거고요. 네, 맞아요. 저한테 무섭다고 할 정도로 걸렸어요. 왜냐면 나 점 좀 봐요. 나 앞으로 무당하면 괜찮겠어? 빨리 대답해. 아닌가 보네. 별론가 보다. 아니요. 아니 진짜 예전부터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내 거를 물어보냐 하면은 우리 김씨 기주님이 그런 끼가 충분히 답을 해서 내가 묻는 거야. 네. 어머님 성씨가 뭐예요? 친정 어머니. 박씨 뭐 밀양 박씨시겠지 뭐. 그러니까 안동 김씨네 밀양 박씨네 이 신의 기운이 굉장히 넘치거든. 이렇게 넘친다면은 팔자가 정말 안 셀 수가 없어. 정말 되는 노릇 없고 돈이라는 거는 들어오기가 무섭게 나가버려야 되는 거고 또 근데 기가 막히게 웃긴 거는 필요하면 또 이상하게 또 그렇게 또 생겨. 어떻게든 생겨. 근데 왜 그냥 살아? 신이 분명히 집안의 내력이 줄을 치고 있고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예견도 다 하고 느낌으로도 오고 꿈도 다 하는 사람이 그냥 사니까 너무 환란이 많잖아. 애들 아빠는 승씨가 뭐예요? 김이에요. 똑같이. 그냥 김의 김. 김의 김씨. 그러니까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박수 같은 사람을 만난 거고 본인은 보살인 거고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정감이가 그게 나보는 것 같으니까. 뭐가 궁금해요? 5년 내로 참 누가 돌아가셨어요 집안에? 가까운 분이 한 분 돌아가셨는데. 5년이네. 어른들 같은데. 고모가 돌아가신 지는 좀 되신 거 되셨는데. 한 분 아마 애들 아빠하고 그쪽에는 인연 아예. 아, 그쪽으로는 돌아가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시대, 네. 당연하지. 본인은요 이혼을 하셨어도 자기나 나나 언젠가 죽겠죠. 자기는 자식을 거기서 낳았기 때문에 그 집 귀신이 됩니다. 김의 김씨네. 아시겠어요? 네. 아버님. 그게 가까운 분이 어머님이, 돌아가셨다고. 예, 어머님이 3년, 5년 안쪽으로 돌아가셨어요. 가까운 분이라고 하니까. 네. 뭐가 궁금해? 제가 이런 신을 안 받고는 안 되는 건가요? 받을 사이즈는 아닙니다. 존중은 하세요. 존중은 예, 그렇게는 하고. 하고 있어요. 근데 존중도 그냥 이렇게 놈들처럼 이렇게 떼대서 한 번씩 이렇게 뭐 구실하는 걸 하고 살잖아요. 그 정도 이상이에요 본인은. 쉬운 말로 내가 보기에 본인의 신의 기운은 정말 이렇게 단지 정도도 모셔야 될 급으로 보여져. 그래서 자기가 정감이 가. 한편으로는 바보 같고 한편으로는 막 이 카메라가 돌고 있어서 그런데 막 욕도 해주고 싶고 빙신아 에휴 씨 막 이래 왜? 그 정도 안 하고 사니까. 예전에는 사실 제가 좀 많이 했었어요. 하기도 했고 사실 신도 많이 건드려놨어. 예, 모셨다가도
사실 그거를 단지를 내치기도 다른 분이 그거를 쳐주시기도 그러니까 그게 많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 그러니까 그게 경솔하면 안 되는 게 단지를 갖다 모셨다는 것도 일종의 신령님들 할머니건 할아버지건 장군님이건 뭐 신장님이건 대감님이건 다 앉으세요. 그거거든. 그건 다시 말해서 내림을 받은 거야. 내림을 받아도 부채방을만 안 들었을 뿐이지 내림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선생은 또 그게 아니다 해서 그걸 또 다 내모셔버려. 응? 그럼 내모셨다는 거는 그 단지에 앉아계신 양반들이 어디로 가시냐는 거지. 이해가요? 예. 그러니까 함부로 모셔지는 것도 힘들지만 그렇게 모셔놓은 분 함부로 또 내모시는 것도 큰 거라는 거지. 우리는 사람이잖아. 내가 아무리 무당이더라도 나는 하찮은 사람이거든. 근데 내까지 이렇게 뭐라고 너네 집 집안 조상신들을 오셔라 모셔주고 가셔라 내모시고 그럼 그 해를 탈을 누가 다 봤냐? 일단 첫 번째로 본인, 두 번째로 그걸 해준 무당. 이해가요? 네. 똑같이 벌을 받아요. 그러니까 살기가 더더욱 녹록해지, 더더욱 힘들지, 어렵지, 애들 안 풀리지. 이리 가라면 저쪽으로 가야 되고 애들도 또 엄마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분명히 강해. 그럼 그 밑에 아이들 어떻게 했냐? 더 강해서 나와. 애들이 셋을 줬는데 셋 다 났어? 아니요, 지금 하나요. 둘은 어땠어, 그럼? 둘째를 나라고는 이제 가지라는데 어차피 이혼할 저라서 애는 안 가졌죠. 근데 몇 살이에요? 애가 이제 22살. 22살이면 경진생? 용띠? 아니요, 뱀띠요. 신사생. 신사생이네. 생일이 언제? 양력 12월 2일이요. 그러니까 음력으로는 동지딸이잖아. 예, 10월 그러니까 음력 10월 20 얘가 부모 자식은 천륜이야. 자기가 같이 살아? 예, 제가 지금. 그러니까 부모 자식은 천륜이란 말이에요. 본인이 열 달 배워서 나오셨고. 근데 봐봐. 귀신이 무섭니? 당신 자식이 무섭니? 그죠. 새끼를 이길 수가 없어. 동지딸 생일이니까. 거기다가 또 신사생이야. 엄마하고도 그 궁합이라는 건 부모 자식하고도 같이 연결이 돼. 남녀 간에만 궁합이 아니라 세상 모든 인연들은 인연으로 궁합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데 엄마하고도 상충이잖아. 정말 안 맞지. 지금 공부할 나이잖아. 공부해? 안 하죠. 왜 안 하겠어? 다른 쪽에 관심이 더 많을걸? 뭐해 지금? 이제 10월 17일에 군대 들어가요. 군대 가서 그냥 하긴 관제수가 떠 있으니까 군대 가야지. 군대 가서 그냥 군대 계속 쭉 있으라고 그래. 직업군인 쪽으로. 그게 더 잘 맞아. 정말 궁금한 게 뭐예요? 그래서 신을 어떻게 하냐고? 제가 뭐 누군가를 만나서 뭐 다시 살 그런 거는 아예 없나요? 그냥 애인 있고 벗 두고 그러고 살아요. 가지려고 하지 말고. 그 복 없어요. 봐요. 네, 이렇게 얘기할게요. 본인도 여자예요.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게 기본적인 사람들이 욕망이고 당연한 삶이지. 근데 나를 보면 알겠지만 나도 본인하고 동갑이에요. 난 근데 결혼 17년 전에 할래다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못했다는 거죠. 본인 한번 갔다 와봤잖아. 그럼 됐지 뭘 또 가지려고 그래. 가지면 또 다른 게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가지 마요. 그냥 애인이 있으면은 벗하고 애인하고 친구하고 그러고 살아요. 한 집에 살림 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요? 네. 본인도 지금 친구가 있고 애인이 있잖아요. 만나는 사람 있잖아요. 본인도 자꾸 욕심이 나. 그 사람도 상대 쪽에서도 욕심을 내고 원할 거야 분명히. 안 되려니까 안 좋아지려니까 자꾸 땡겨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뭐 이,
살아온 52년이 풍파도 많았지만 지금 내리 3년 전부터 급격하게 안 좋거든. 모든 게 본인 컨디션도 안 좋고 금전적으로도 안 좋고 모든 게 다 안 좋거든.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상대를 만나서 도움도 받고 싶은 마음에 하시겠지만 거기까지라고. 평범치 않은 게 본인하고 나하고요. 평범하다는 얘기가 본인하고 나한테는 안 맞는 얘기라고요. 그리고 한번 다녀와서 지금 타고난 팔자보다도 호랑이보다도 귀신보다도 무서운 아들놈 있잖아. 그거라도 얻었잖아. 그걸로 만족. 아시겠어? 그걸 뭐 나한테 물어보려고 그래. 자기도 그거 만나면 안 될 것 같은 거 알면서. 자 이제 내가 너 거 봐줬으니까 너도 내 거 봐줘야지. 어떻게 무당으로 잘하겠어? 왜 안 봐줘? 왜 너만 공짜로 공짜 좀 보려고 그래? 고향이 어디예요? 서울이에요. 아버지도 원래 서울 분이고? 네. 그냥 가장 이렇게 무탈하고 잡기 같은 거 없는 데가 인왕산 선바위예요. 어디 가서 무당들 만나서 뭐 또 구슬해서 또 모셔서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보름 초하루 뭐 이렇게 해서 쌀이나 한 점씩 가지고 가서 좀 인사 좀 드리고 잠시 잠깐 기도 좀 드리고 다녀요. 아니면 정말로 무당집을 하나 아예 적을 두고 본인 거를 빌어달라고 하고 다니던지 그게 가장 커요. 무시는 못하지만 존중하려고 해도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야지 존중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돈이라는 건 지금은 열이 들어오면 30이 나가야 되니까 금전도 만만치 않은데 괜한 짓 하지 말고 그냥 살살 그냥 뭐 버스 타고 가셔도 되고 아니면 차 있으면 끌고 가서 자시에 시간 맞춰가지고 자시 정도에 가가지고 한 30분이나 앉았다가 오셔. 그것만 해도 많이 눌러질 거예요. 물어 궁금한 거. 금전적으로는 풀릴 뭐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나요? 지금 이사도 앞두고 있는데. 문서는 들었으니까 이사는 하게 될 것이고 갈수록 신은 세지고 신이 세져요. 지금 갈수록 본인이. 그러니까 신이 세진다는 건 신의 풍파가 더 겪는다는 얘기니까 오죽하면 내가 인왕산 아래 선바위에 가서 인사 좀 하고 하라고 그러겠어. 아 이게 20대 초반에도 자꾸 이렇게 저거 했을 때 그때는 좀 많이 심했는데 그때는 아예 했었으면 괜찮았지. 근데 지금 자기가 50이 넘어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그리고 아이들 10월 달에 군대 가기로 했으면 무조건 보내. 꼭 보내야 돼. 예. 왜냐하면 군대라도 가 있어야 군일은 군대라는 거는 자유가 없잖아. 일단 자유 때문에 걔는 사고가 터질 것 같으니까 얼른 보내야 된다. 신의 풍파 속에는 가장 첫 번째로 외로움을 먼저 주고 두 번째가 금전주. 이게 그 고력을 지금 철저하게 그렇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첩첩산중이라는 게 분명히 맞지. 2년 전, 3년 전부터 또 급격하게 본인 우리 기주가 되게 힘들거든. 근데 좋은 얘기를 못 해주겠는 게 앞으로 2, 3년도 또 굉장히 만만치 않을 거라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만나고 있으면 그 사람도 좀 넉넉한 사람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해. 이해가요? 자기와 여건하고 비슷한 사람을 꼭 인연을 주신다고. 나은 사람을 주면 좋으련만.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서 많이 권해주고 싶지는 않은 거지. 그리고 일을 한다면은 먹는 쪽으로가 본인이 맞아요. 아니면은 우리 이렇게 무속인들 뭐 국 같은 거 하는 뭐 그런 곳에서 일을 한다든가 그런 쪽도 맞고 일반적인 게 조금 많이 안 맞을 수 있어. 식당은 오래전부터 했어요. 했다가 그러니까 식당을 했으면은 이거지 매달 밑돌 빼서 밑돌 개는 거지.
매달 남들이 봤을 땐 장할 되는 것 같아. 근데 하다못해 자기는 치사할 정도로 밥값도 떼먹혀야 돼. 별의별 일이 다 생긴다. 떼먹힌 적도 많죠. 정말 권해준다면은 뭐 절간의 공양주라고 하지. 그건 돈이 안 돼서 권해주기는 싫고, 굿 같은 거 해봐서 알잖아요. 굿당에 그러면 그 일해주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헬퍼들 있잖아요. 거기 삼촌들이나 이모들. 그런 쪽으로 본인은 그런 쪽에 어떻게 보면 더 맞을 수도 있어요. 가장 멀리 해야 되는 건 사람이에요, 사람. 아, 요새 오래된 사람들이 다 뒤통수 쳐갖고 너무, 아. 우리 머리는 항상 그렇게 메고 다녀요. 그리고 어딘가 적을 두고 본인 진짜 촛불 안 꺼뜨리고 매일매일 빌어줄 사람 그런 곳이 좀 가까운 데서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좀 빌고 사셔. 왜냐면은 신을 너무 건드려 놓으셨어. 그냥 느지막하게. 그럼 그냥 되든 말든 안 되더라도 그냥 모셨으면 모시고 사는 쪽으로 갔어야지. 그걸 또 퇴송을 해버리면 어떡해. 아니요, 다른 분이 저기 맨 처음에 받았던 데에서 제가 장사를 하면서 단지를 놔두고 있는데 또 다른 그쪽이 이거 너는 안 된다고 다른 거를 더 모셔야 된다고 단지를 또 하나를 주신 거예요. 헐. 그래서 그거를 저거하고 자기가 치우겠다고 그걸 가져가고 다른 거를 했다가 그 무당 나중에 그 무당 잘 지내? 모르겠어요. 연락이 안. 아니, 본인이 나중에 안테나 세워가지고 한번 소식 한번 들어봐요. 그렇게 해준 무당도 절단 나 있을 거예요. 자기가 모신 신이 중요하든 본인의 신명들도 중요한 거거든. 그럼 모셔놨으면 놔둬야지. 왜 그 잘못된 거라고 지가 왜 감히. 아까도 얘기하잖아. 나는 사람일 뿐이거든. 신을 섬기는 박수무당이고 그 사람도 무당이겠지. 근데 자기가 어떻게 그런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해버려. 그건 잘못된 거지. 네, 그분이 치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서도 더 답답했을 거고. 신이라는 게 모셔놓기도 힘들지만 또 내 모시는 게 더 어렵고 엄중해야 되는데 선이 너무 넘어갔다는 거지. 그 벌을 우리 기주가 제대로 받는 거라. 그거를 해준 무당도 마찬가지로 벌을 받는 거고. 이게 신을 하찮은 우리 인간들이 뭘 안다고. 그 벌은 우리 기주가 평생에 가면서 받게 될 것 같고 그 벌이 또 나중에 나가서는 목숨 같은 본인 자식도 그걸 아마 그걸 그 여파를 이어갈 것 같으니까 어딘가 제대로 본인 빌어주고 살 만한 사람 만나가지고 제대로 좀 촉꺼트리지 말고 빌어주라고 그래요. 그게 답이에요. 저는 모르니까 그때는 아. 아무튼 지금 뭐야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수습할 수는 없고 빌고 사는 게 답이라면 답이겠죠. 힘내요. 절대로 안 죽이셔. 또 반대로 아까도 얘기했잖아. 신기하게 그중에 그 항아리에 계셨던 할머니일 거야. 근데 그 할머니는 꼭 그래도 자손 살린다고 죽을 것 같으면 한 번씩 도와주고 계셔. 근데 그런 분이라도 계시니까 다행이지.